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종이컵을 다 이용을 하고 종이 대접을 제가 네 이용을 했어요. 이 아이는 짜잔 짜잔 제가 국화 하단 이렇게 담벽을 싸면서 남은 아이가 처치곤란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토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해봤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하나 지금 이렇게 벗겨봤거든요. 이렇게 일회용 국대접하고 일회용 컵을 안에다 넣었죠. 그러면 여러분 구멍이 없어요. 예, 구멍이. 구멍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한 12시간 정도뿐이 안 됐어요. 덜 말랐는데 또 현재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얼른 우리 유치님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구멍이 났죠. 자,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빗에다 두고 이렇게 이제 말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 구멍을 제가 지금 바로 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새 파이프라 종이컵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연습을 해본다고 이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많아요. 그 세면 남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보이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뚫으면 되겠네요. 자, 제가 한번 뚫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 아이는 종이컵하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어서 얘를 엎어요. 구멍 뚫리기 전에 그냥 이렇게 눌러도 빠지고.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제가 이 드릴을 더 좋은 드릴이 있긴 한데 예, 제가 이제 드릴을 하나 구입을 했죠. 자, 가운데 중심을 맞춰서 얘는 물 안 뿌려도 돼요. 아직 완전히 이 아이가 마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촉촉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요만한 아이인데 큰 분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멍을 한 3개 정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비닐을 빼줄게요. 여기 일회용 컵. 아, 이게 종이컵이 짱이네요. 황토 화분.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정말 몇 개인지 모르겠어. 되게 많아요. 자, 이 아이를 빼고 얘를 좀 삐뚤어졌는데 그래도 그라 나름 삐뚤어졌어. 그래도 여기다가 아가들 심으면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뒤집어서 눌러. 오, 쏙 빠져,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밑에가 여기 윗부분보다 요 밑에 부분이 더 좁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구멍이 넓어진 거겠죠. 예, 이것도 행자가 지금 연습삼아 이 재활용 황토흙을 잠깐 구멍이 얘가 삐뚤어진 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에 약간 삐뚤어지게. 오마이갓, 이게 지금 젖어서 그래. 완전히 안 말른 상태라. 그래도 뭐 나쁘잖아요. 깔만 깔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또 하나. 오마나 오마나. 야, 이건 다육맘이 아니라 완전 노가다맘이네. 노가다맘. 자, 또 이 아이. 아, 그러면 얘를 빼지를 말고 이렇게 접어서 놓고 돌려서 구멍부터 낼게요. 오케이. 오, 이러니까 안 깨지네요, 여러분. 역시 다음에 이제 또 큰 분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우, 이뻐요. 나름 운치 있고. 아, 여기 산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아, 멋있다, 멋있다. 조그만 아가들 여기다 심으면 이런 분은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거고. 자, 이 아이는 제가 드릴을 사기 전에 그냥 화분 구멍을 낸다고 아예 이거 붓기 전에 이 나상과 이거를 이렇게 이게 넣고서는 이제 진흙을 넣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구멍을 뚫려줬는데 얘는 안 빠질 것 같아. 뒤집어서 이제 살짝 말르라고 이렇게 눌러줄게요. 야, 이거 화분 만들기 짱이네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일회용 그릇 그 마트에 가시면 다 살 수 있어요. 구입하실 수 있어요. 네. 24시간 지나면 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성질이 급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실패작인 것 같아요. 왜? 플라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 이렇게 보실까요? 빠지긴 빠지는데
좀 큰 분을 원했는데 얘가 안 빠질 것 같아. 어, 빠졌다. 어, 일단 빠졌고 얘를 한번 뒤집어 보면 여기가 좀 갈라지는 것 같아. 하루 정도 더 놔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어도 여기가 지금 금이가 있어서 이거를 깨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천천히. 모스는 재활용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또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 이거 깨졌잖아. 봐봐. 그럼 구멍이 여기 두 개 해볼까? 구멍이? 중간 뭐 여기 어디 되겠지 아무래도. 일단 물구멍. 근데 구멍 내는 건 여긴가 여긴가 헷갈리네 이쪽에. 이거 진짜 이거 열정적인 그런 거 없으면 안 돼. 여기는 한 뜨끝 들어갔다. 오케이. 요 정도 물구멍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좀 넓게 하려면 넣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먼지가 안 나는 이유는 이 아이를 어저께 그 한 통 마저 바르고 이게 12시간뿐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깨졌어. 깨진 분도 뭐 나름 상 괜찮네요. 자, 이렇게. 자. 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말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요즘은 한 토에 이렇게 제가 그 몰타라고 세라믹하고 여기 그 벽을 바르면서 아, 멋있다. 근데 거기 다 돼요. 편하게 나와 있어. 근데 얘는 못 빼겠어. 얘는 빼면 얘가 깨질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만원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자, 요거를 다시 보여줄게요. 이 아이는 그 저기 일회용 물 그거 물 빈병 그거 놓고 이제 한 거고 자, 또 뒤집어 엎어서 구멍부터 뚫고 빼야지. 깨지면 안 되니까. 아싸 아싸. 이게 드릴이 있는데 그냥 일반 드릴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2,000원 주고 철물점에서 지금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돼. 누구나 할 수 있어. 쏙 빼면 돼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이거 드릴에다가 이거 2,000원 주고 이거 내가 뚝배기 구멍 뚫는다 그러니까 이걸 주셨어요. 자 이렇게. 요거는 제가 항토분 만든 아이 그 아이 구멍 뚫으려고 제가 사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돌리면 자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맞아요. 예. 사이즈 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구멍 뚫는 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나 봐.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 드릴 요 정도 있는 게 좋다고 이걸 달라 그랬죠. 자 뚫렸고. 야 행자가 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보여주고 있답니다. 야 이거 종이컵이 짱인데요 여러분. 종이 그 국대접하고 종이컵하고 조그만 톱은 돈 주고 살려면 몇천 원씩 주고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실까요? 제가 이거 항터를 국대접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서 이 아이는 종이컵을 너무 확 눌렀나 봐. 그러니까 종이컵 바닥이 너무 얇아가지고 뚝 뚫어졌어. 근데도 이 아이 안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나름 소꿉장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 아이는 지금 종이컵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일회용 물컵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이게 24시간 정도 지나면 네, 잘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얼른 빼서 이렇게 잘 말리려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속에 있는 아이도 잘 빠지고 하니까. 으쌰. 이 아이는 더 말른 다음에 뺄까? 그래요. 그럼 이 아이는 말른 다음에 뺍시다. 뭐 오거지를 할 게 뭐 있어. 세월 급한 것도 아닌데 그쵸? 이 아이도 이거 공사하고 남은 이거. 아 진짜 체인자 너무 웃겨. 내가 생각해도 웃겨요. 오케이. 자 일단 구멍을 뚫렸고. 아 이거 봐. 이 아이 빼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아이도 내가 너무 눌러놔가지고 여기에 뭐 그 밥이 없어. 밥이 그냥 안 빼고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쎄에다가 그대로. 안개꽃 같은 거 심으면 이쁠 것 같아. 그리고 저희 그 다육이 하단도 그렇고 자 그 저기 국화 하단이 항토니까 항토로 자 해.
행자가 이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점점 진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답니다. 자,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자, 이 아이는 이제 가위로 싹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밑둥이 밑둥이 나오지는 않았거든. 이 아이를 버리려면 또 버릴 때도 마땅치도 않고 하니까 요건 가위로 싹 잘라서 제가 쓰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여러분. 두 개. 그러니까 종이컵을 눌러줄 때 너무 깊게 말고 적당히 이 통밥을 잘 해야 되겠구만. 자, 이 아이는 큰 컵이야. 자, 그러면 둔 아구기가 조금 커지겠죠. 자, 이 아이. 자, 가운데 중심을 잡아서. 얘도 이제 경험 쌌으니까 무조건 뒤집어. 오케이, 가운데. 오케이, 빠졌어. 아, 이거 지금 아침에 이거 밥 먹고 사갖고 오면서 얼마나 신기했던지 빨리빨리 뚫어보고 싶어갖고 12시간 뿐이 안 됐는데 제가 뚫어서 우리 유치님들 보여주고 싶어갖고 지금 해보고 있답니다. 사실 분도 살려면 되게 비싸요. 콩분도 뭐 2,000원, 3,000원 하고 보통 막 7, 8,000원 대부분 10,000원 이상 줘야 이쁜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자, 다육이를 하면 만능이 돼야 된답니다, 여러분. 아, 이뻐요, 여러분. 어때요?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자, 얘도. 다음에는 더 예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토분을 워낙 좋아하는데, 콩토분 그거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이쁘고, 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는 툭박해. 이르기 뿐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그 대신 이제 얘를 좀 얇게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좀 더 큰 아이를 넣으면 되겠죠, 얘처럼. 자,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 플라스틱 담겨 있는 아이는 빼면 안 되고. 이 아이는 다시 항토흙을 조금 이렇게 발라갖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약간 금간 아이, 큰 아이. 아이. 오,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 금이 갔어. 그래서 여기다 상토, 본드 항토, 그 세라믹은 본드가 섞였고요, 몰탈은 세면하고 섞였어요. 항토하고 제가 이제 이거 우리 벽 바르면서 알았죠. 이 아이는 제가 사각 그 플라스틱 통 재활용을 해서 제가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아유, 다육 아가들 심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신기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주 말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가지고. 오케이. 여기 우리 그 통나무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뚝배기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러 이따가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빠이.